완전 파괴. 오예, 40만원 더. 아이비엠 갑시다. 오늘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구만. 에밀리의 영광을 갑시다. 오늘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개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몽을 넘어가려면은 돈을 아주 많이 모아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다물고 억수로 돈을 모을 생각이에요. 네, 연주 오랑캐 갑니다. 가보도록 하지요. 코로나크 소금님 어서오세요. 롱다크요? 롱다크를 알긴 하지만 저한테 없는 게임이군요. 아 그래요? 아이 저한테 없는 게임이라. 소금님은 그리고 뭐냐 그냥 본부로 오셔서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방송을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소금님은? 그냥 본부 들어와 얘기하세요. 음흠. 1시간 10분. 좋아. 1시간 10분 내로 이걸 끝내야 되는구만. 일단은 좀 꺼주고. 하, 봅시다. 성능, 메모리. 나 뭐 메모리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먹는 거야? 메모리 정리했고. 아직까지 94네. 이더넷은? 오케이, 이더넷 문제 없음. 이 정도만 되면 화질이 안 깨져. 시작합시다. 음흠. 과학 얼마나 하셨어요? 한 4만원? 한 3만원 정도? 한 4만원인가 한 3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뭐 한 3만원, 4만원 하면은 금방 찍더라고요. 이제 시작합시다. 이거 그리 되면은 겸실 얼마나 줄라나? 수사슴! 이게 이제 되면은 오늘은 웬만하면은 개몽을 바로 타고 싶거든요. 예, 돈만 모으면 되는데. 아이고 돈 모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화약시대에 왔는데도 이제 총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원샷 원킬이 뭔지 알게 됩니다. 고알나무 채집. 채집. 그렇지. 나무를 베라! 아, 오랜만이구만. 뭔 놈의, 이제 더 이상 길드 채팅을 읽을 수가 없게 됐어. 너무 많아! 수사선 두 마리 컷! 이만 내면 뭐 잡죠, 뭐. 오늘 또 열심히 잡아봅시다. 신변하게 놀아봅시다. 오늘 320만원. 이거 완료되면은, 때려 모으면 되니까. 320만원입니다 오늘 목표는. 일단 오늘 목표는 320만원. 몇일 하셨어요? 저번에 도미네이션이 한국에 서비스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부캐도 두루두루 키우면서 뭐 같이 하니까 뭐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뭐 도미네이션이 좀 자원만 모아가 직원만 하면은 크라운으로 직원만, 자원 안 사고 직원에만 쓰면은 금방금방 클 수 있어서 그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구간 8시간 마루구간. 일단은 금광하고 이거 좀 캐고. 야 포도주가 가득 차버리셨구만. 그럼 또 비워내야지.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그냥 저장고가 그냥 남아놉니다. 이따가 이거 재배시도 한번 할게요. 돈 빨리 모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하면 됩니다. 그냥 빠르게
아, 정말 빠르게, 무식하게 빠르게 버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 굳이 완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완파는 선택사항입니다. 일단은 금강부터 좀 팬 다음 기병훈련소를 건설해놓고 이제 열심히 사냥을 돌게요. 와, 금속이 6개씩 나와? 최고인데? 좋았어. 아주 훌륭하구만. 8명, 일단은 마우간에서 건설 8시간 해놓고 마우간 저거 완료되면 안쪽으로 다 집어넣어야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돈 먹으러 갑시다. 빨리 성장하는 법. 빨리 성장하는 법은 제가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보시면은 저 정말 빨리 성장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정말 무식하게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길드 가입하는 법은 방송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 가자 가자. 오늘은 메달과 자원 둘 다 한번 손에 대봐야겠구만. 어차피 뭐 300만원을 모아야 되니까 오늘 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한식 전까지 그마 320만원을 모아야 돼. 24,000원 이 갖고 택도 없어! 저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양의 자원이 필요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뭐 그런 많은 양의 자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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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17만원. 아, 저게 베이스 아니네. 이걸 한번 뚫어볼까? 두 개 뭐냐 하고 17만원이라. 아, 이거는 탈만은 한데 병사를 다시 양성해야 되니 일단 넘겨봅시다. 8만원. 어우, 상자가 비었네요. 그럼 이제 낙타 친구들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립시다. 낙타가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때 건드려주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농자하고 낙타가 돈을 싹 다 가지고 있네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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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그렇지 그렇지. 한 마리만 더 나오면 그대로 친다. 지금! 자, 가자! 자원을 아주 그냥 맛있게 식사를 해주지? 혼자서 막 타운세다 깨고 있어. 완파할 생각은 없으니 적당히 깨다 가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적당히 진압됐고, 타운센터까지 딱 깨고 집에 갑시다. 안녕! 18명에다가 67,000원. 오늘은 이거를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금방 자원이 쌓여요. 금방금방 쌓이니까 또 금방금방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네드님 어서오세요. 아유, 좋아, 좋아. 오늘도, 신명나게 한번 먹어볼까? 개몽을 위하여. 16만원!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나와, 나와, 나와. 성 안에 들어가지 말고. 아주 훌륭하군! 아주 훌륭하군. 16만원. 아주 유용한데? 자주 이용해 먹어야겠구만! 뒤로 빠지고, 1인 1수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단은 성부터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성부터 가볍게 지압, 진압을 하고, 성 깨라, 성 깨라, 성 깨라. 허허. 어택! 자, 성을 깨 부수고, 아, 저 수비병이 문제네. 수비병은 어그로 한번 끌었다가 잡아야겠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6초. 여 금아들을 건드려주면은 16만원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약탈하기 좋은 유닛이 뭔가요? 보시다시피 보병만 있으면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보병이 짱짱맨이라는 설이 있어요. 보병만 존재한다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돈주머니 3개, 병사는 30명.
살짝 건드려볼까? 살짝! 자, 살짝 큰 건드려보자고. 보자. 여기 못 놓잖아. 하나, 둘, 셋, 넷. 자, 부수고. 바로 이 금화를 좀 터뜨려줬으면 좋겠는데. 아, 옆으로 빠지네. 어허. 아, 나머지는 미세 컨트롤로 잡아야겠구만. 어, 병사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네요. 톡! 아니, 아니, 아니. 왜 영웅이 나가니? 나는 저 골드박스에만 관심 있다. 어서오세요. 영웅이 지금 나가버리면 안 되는데. 아, 세긴 한데, 영웅이 지금 나가면 안 돼. 어, 저항군한테 썰릴 텐데. 용병이라도 좀 붙여줘야겠구만. 가라, 용병! 자, 68,000원 확보. 앞으로 돈 주머니 3개. 어, 낙타의 돈, 이게 저장소에 돈이 없으면은 낙타의 돈이 많습니다. 어, 그런 거를 잘 보고 움직이시면은 어, 좀 더 많은 돈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통제 투입! 어, 저장고에 자원이 비었다면은 어, 가지고 있는 건 낙타입니다. 이 정도만 깰까? 가자! 어,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가볍게 어, 가져올 수 있지요. 어, 저희 길드는 아, 사람을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뭐 저기서 뭐냐 3군은 그냥 뭐 아무나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3군이라도 관심 있으시면은 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3군에서 일단은 1군, 2군을 어, 3군에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어, 거기서 이제 뽑아내고 어, 네이버 밴드 가입은 당연합니다. 어, 3군이나 아니면 이제 막 방송국에 기재되어 있는 어, 가입 방법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방송국에서 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뽑지 않아요. 레벨 50의 중세인데 저도 그러면 낙타 안으로 넣어야 하나요? 낙타는 지 혼자 움직여요. 길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길만 밖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 낙타는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 뭐 진짜 미쳤다 하고 어, 낙타가 길을 밖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어, 낙타가 밖으로 나갈 일은 거의 없어요. 아, 성 밖에 있으면은 낙타는 거기서 놉니다. 어, 거기서 오늘은 뭐 했니? 어제는 뭐 했니?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거기서 놀다가 다 털립니다. 아주 그냥 싹 다 털려버릴 수 있지요. 없습니다. 50일은 갈아탔어요. 자, 갑시다. 방송국의 길드 가입법이 올라가 있어요. 제이님! 너무 재밌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런 놈들, 여기 보면은, 어, 여러분들의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었죠? 어, 창고가, 어, 비었습니다. 안에 하나도 없어요. 돈주머니가 몇 개 툭툭 떨어져 있는데, 이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78,000원이 모조리 낙타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쉽잖아요. 낙타를 털람 이메이기입니다. 하지만 돈이 78,000원 밖에 안 되기에, 병사 보내기는 아깝기에 갑시다. 적어도 10만원은 나와야 먹고 살만합니다. 어, 우리는 7만원씩만 5만원씩 모아가시 한도 끝도 없어요. 낙타사 메르스 50에 화약 가면은 바보라던데 외국사람들이? 어, 외국사람들 얘기고 어, 한국사람들은 가서도 잘 해먹기 때문에 왜 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민족입니까? 어디서 지금 외국놈들 따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외국놈들은 지들 뭐냐 지들이 가갖고 어, 업그레이드를 안하고 뭐 하니까 지금 망한다고 바보다 소리하는데 우리는 합니다. 가서 다 씹어먹질 않을 망정 어, 모조리 다 해먹기 때문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민족입니까? 지금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 따위와 비교를 합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션을 완수하라!
만원짜리 아 병사를 이까이 독일승에 잘 녹는구만. 독일은 빠르게 치고 빠르게 도망가기 때문에 병사를 그냥 계속 돌리면서 먹을 걸 계속 먹어주면 됩니다. 어 돈 머리 잘 털린대요. 왜 잘 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24시간 접속해 계세요. 전사 털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건 뭐야? 일본 개몽시대 일단 한번 찔러주고 병사 양성 안되니 병사를 더 보냈어. 먹어치운다. 가볍게 메달만 좀 들고 하겠습니다. 방금 뭐냐 로마를 흥매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종족 하다 다른 종족 가면 적응 안 되는 게 타만사예요. 만족을 할 수도 있지만 적응을 못하는 게 타만사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 하든 자기가 키우던 거 계속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말이지요. 독일 보병은 가장 여기 도미네이션즈에서 가장 훌륭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들 몇 명만 보내면 저 장소 털어먹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약해 빠졌다는 소리를 들어도 먹고 살긴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독일이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야? 원래는 멋있는데 숏? 갑시다. 넉넉. Do you wanna 제 뭐냐 제페니즈? 제페니즈 어택? 없군. 아 그리스요. 아 그리스는 혁명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스에서 독일로 했다면 이제 산업시대 때 박수를 칠 일이 좀 생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영국을 4명으로 씹어먹는다. 이게 바로 독일이다. 수비병 따위 개쓰라고 팬다. 파괴 완료. 집에 가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몽하시나요? 개몽 가야지요. 오늘은 개몽을 날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방송하러 쉰다고 제가 게임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아 물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고 전 약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미쳤다는 겁니다. 개몽 못 갈 것 같습니까? 32만원 오늘 내로 벌어드립니다. 돈 벌러 왔습니다. 자, 저장고가 가득 찼지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다 때려 들어가면은 그냥 전부 다 몰살당하니 집에 갑시다. 빰빰빰빰빰. 12,000원, 31,000원. 아주 훌륭하군. 우리는 길드전 최강을 위하여 최강은 무슨 전부도 약밟고 게임밖에 안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우리 길드도 거의 저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길드에는 한계선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내로 화약 좀 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부 다 화약을 탄다. 식량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버려. 쿵! 자, 그러면은 다음은 뭐가 있지? 8만원. 돈보따리가 여기 있네. 돈보따리가 여기 계시는구만. 좋았어. 이런 젠자. 너 가봐야 손해니. 후퇴하라! 오늘은 뭐 메달 관계없이 돈만 본진 잘 안 털려요. 제 배치가 생각보다 다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귀찮은 배치이기 때문에 테크를 그렇게 높이 안 따도 애들이 별로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접속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이제 공격을 받은 걸 보면은 이제 공격받은 이제 1일 하고도 16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이 3일 하고도 15시간. 병사들을 전진이 돌진이 잘 안 와요. 야들이 막 5일 막 하루 한 2일씩 3일씩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 배치 자체가 억수로 귀찮은 배치고 들어오면은 어그로가 한두 개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영웅이 계시면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털어봐봐야 돈도 안되는데 피해만 엄청나니 들어올 생각을 안하는거죠. 자 제 배치는 뭐 완벽하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뭐 초반에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전술입니다. 나쁘지 않은 배치예요. 잘 안 털리지 않는거죠. 돈만 뭐 한
한 몇십만원씩만 들고 있지 않다면은 잘 안 털립니다. 털어봐야 손해밖에 안 나니 안 오는 거죠. 저게 아주 그냥 저는 막 배치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좀 쓸만한 배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웃겼습니다. BM님 전략 덕분에 메달과 자원이 잘 벌리는데 장고 한 달 꽉 차서 못 헌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다른 분들을 위하여 오랑캐를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창고를 가득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을 위하여 조금 사냥을 여유기간을 갖고 사냥을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후부터 오랑캐를 하시는 분들이 천지 삐까리가 됐는데 그 덕분에 제가 먹을 게 줄어들었습니다. 젠장. 왜 알려줬을까? 그냥 나 혼자 맛있게 먹을걸. 어찌됐든 저찌됐든 오랑캐 플레이는 혁명이며 그걸로 덕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그게 좋기는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뭐냐 카트님 막상 써보시는 거 어때요? 보시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역시 차이가 있지요. 볼 때는 왜 저런 방법을 쓰냐라고 했는데 막상 써보시니 어떻습니까? 창고에는 자원이 흘러넘치며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그런 거예요. 볼 때는 아 왜 저래 하냐 병사 쓰잘데기 없이 막 던지네 막 하는데 막상 쓰게 된다면은 아주 그냥 훌륭한 전술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낙타가 밖에 있으면은 톡톡톡톡톡 해서 잡아준대요. 몽땅 쓸어버려. 좋았어. 하하, 어그로꾼이구만. 한 개를 못 먹었는데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아예 배고파 근데. 아니 이 뭐냐 밥이다? 맛있는 밥입니다. 제 길드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 기운을 충분히 장전하시고 방송국을 가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길드니까요. 물론 3군단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3군단에서 열심히 하시면은 물론 1군단, 2군단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파이팅! 더러운데 돈이 별로 안 나오는구만. 저런 경우에는 이제 타운센터 타운센터 안에 지금 돈이 한 3만원 있던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은 안 들어갔을 텐데 괜히 들어갔네요. 하이 어서오세요. 스트라이퍼님 몸빵을 보내드렸습니다. 재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또 방어의 축복을 써볼까? 아니야 일단 4칸 남겨놓고 레벨업이 60이 돼야지 이제 개몽을 탈 수 있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은 금방 모아요. 지금 7시 41분 배가 고픈 것만 빼면은 아무런 문제없이 돈을 모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고픈 것만 빼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제가 헝그리하다는 건데 아주 큰일이야. 내가 고프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와삐뿌. 아하. 자, 돈 챙기러 들어가자. 아! 이 얼마나 훌륭한 돈인가? 95,000원. 아, 병석으로 끌렸으니 여기도 한 명 투하! 금고를 깨면 어떡해? 아, 배고파라. 도로만 건설하면 걷더니 육사는 될 것 같은데, 육사는 뭐죠? 64,000원? 도로는 솔직히 후반 가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도로를 건설을 안 할까 싶었어요. 아니면 도로를 한 조각만 건설할까. 그러니까 도로에 이제 이 망할 낙타들이 모였는데 도로가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으면 낙타가 밖으로 나가서 저쪽으로 갑니다. 도로 따라서 솔직히 후반에 와서는 도로를 왜 건설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돌을 업그레이드하면 64 정도라 레벨. 2일이 걸린다네요. 2일 동안 골드를 지킬 320만을 지킬 만한 자신감이 없는데. 하하. 돌을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 투석기 하루 걸리지. 호호. 12시간이라. 그러면 이건 양호한 편이네. 좋아, 마구간을 업그레이드 한다. 아, 레벨업 용이에요. 허허. 레벨업이라. 독도 50개 닭가심. 아니요, 다 깔진 않았습니다. 도로가 쓸모가 없더라고 현재 65개만 깔아놨습니다. 나머지 15개는 귀찮아서 안 깔아놨어요. 여기다 촥촥촥 해놓을까? 도로가 많아지면은 놔둘 데가 없는데. 아, 그래요? 깔아볼까? 오, 800원씩 나오네? 하, 근데 도로는 깐 다음에 후회가 많단 말이야. 레벨 60이 됐어. 이건 뭔 사기야? 레벨 61이 됐네요. 됐네요. 60일 됐고 이제 320만원만 모으면은 바로 개몽 갑니다. 개몽캉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도로는 후회 배치를 시작을 해야겠군. 역시 도로만 까니까 레벨 61이 되었네요. 갑시다. 이제는 돈만 생각하자고. 고전시대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다른 시대로 갈 수 있어요? 저처럼 오랑캐 플레이를 하시면 금방금방 테크를 타고 금방금방 화약을 타고 저처럼 금방금방 개몽을 탈 수 있어요. 제가 그 뭐냐 그 화약시대를 직관으로 올라왔지만 물론 자원은 제가 벌어서 올라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화약시대를 올라와서 제가 한 4일인가? 4일만에 지금 뭐냐 개몽시대에 올라갈 준비가 됐거든요. 딱히 크라운 지출 안하고 딱히 더 추가적인 현질 안하고도 말이죠. 지금 개몽시대를 바로 탈 한 4일정도인가 3일정도에 지금 탈 준비가 되었어요. 저장고만 빡시게 올리니까 방 그리고 길까지 건설하니까 레벨 60일 딱 맞더라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미친 뭔 4일마다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정신으로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페인이라고. 아마 저는 페인이 아닐까 싶네요. 고전시대는 일단은 저장고 업그레이드하고 양해석 약살만 지겹도록 돌아주면은 금방 중세를 탈 수 있어요. 이게 고전때부터 이제 솔직히 계속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지만 자기가 이제 빨리 테크를 타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계시면은 아마 그냥 중세가서 테크를 타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 하지만 중세 이상에서 방벽 업그레이드 하러 올라가셨다가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성인님 어서오세요. 간단하게 한국 건물을 무너뜨린다. 달려가서 금괴를 잡고 아주 간단하게 뭐 얼마 나오진 않겠지만 돈 나오는 거 없으니 후퇴! 지금 맛집이 650하고 750, 1009왕 이런데 그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매우 죄송한 발언이지만 그걸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제가 어제 토요일날 얘기했던 게 그대로 제가 지금 다시 듣게 되는군요. 최초 발언자가 접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그 사이에 왔다갔다 거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말을 들으니 상당히 재미가 지는군요. 자, 놀아볼까. 그래서 제가 지금 500대까지 내려가려고 지금 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대 업그레이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면은 무슨 나라를 갈까? 지금 뭐 키우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자기가 한 나라 팠으면 그 나라로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산업시대 찍어보고 이게 별로다 싶으면은 바꿔도 그렇게 크게 늦진 않아요. 일본이에요. 저거 믿고 올렸다가 자고 나서 싹 틀렸어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잘 그 뭐냐 자기 전에는 최대한 자본금을 다 써놓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뭐 해놓으면 천사 들어올 일 없으니까. 돈만 일본이요. 일본은 방어가 좀 좋긴 한데 후반에 사무라이 아시가루 타고 개몽시대 아시가루 그 후에 이제 시조쿵 시조쿠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 접속을 안 하실 거라면은 일본에서 일단은 다른 나라로 탈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가끔가다 게임을 하고 한 시간씩 뭐 하루에 한 시간씩 뭐 한 30분씩 10분씩 막 하실 거라면은 굳이 일본에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일본과 중국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어서오세요. 만약에 저처럼 한 3, 4시간씩 뭐냐 게임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말이 틀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굳이 일본을 안 하셔도 됩니다. BM님 3일만에 철기인데 발전 빠른건가요? 옛날에는 하루만에 뭐냐 옛날에는 30분만에도 철기를 찍었었어요. 왜냐 크라운을 1500개를 줬기 때문에 제 부캐가 그런 타입입니다. 30분만에 전부 다 저 철기를 탔죠. 크라운 뭐냐 직관만 해 돌려도 30분이면은 타더라고요. 이게 로마가 후에 사냥하기가 편해요. 왜 랭커들이 전부 다 로마를 선택을 하냐면은 로마가 후반 가면은 사냥하기가 편합니다. 일단은 병사 숫자가 10%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거죠. 좀 더 이익이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무조건 짱짱맨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훌륭한 나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일본을 어떻게 하면은 아주 그냥 잘 밀었다고 소문이 날까? 쓸어버려. 자, 여기 기마병 나오면은 이제 저쪽에 저 뭐냐 저 장소를 노려서 먹어치우고 이동. 위에 전멸했나? 그러면 또 질러줘야지. 천천히 각기 경파해 봅시다. 맛있는 것들이 천지네요 지금. 9마리 놨고 2마리 투입. 아 사정거리까지 되네. 뭐 좋아. 후반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끌어주고 7명 보내서 타운센터 끝내고 끝냅시다. 오케이 어그로 충분히 끌렸고. 조금만 더 어그로를 더 끌어줄라가 필요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택! 자 믿어봅니다. 아 병사 수걸 한 명을 괜히 저길 보냈나? 아 딜량이 조금 딸린. 딜량이 약간 딸리는데 클레오파트라를 보내야 되나? 도로 그래다면 업이 빨리에요. 예. 하나 할 때마다 막 800씩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할까? 식구 파괴에다가 한 3만원? 4만원? 병사를 아까보다 아무 생각 없이 때려보았네. 뭐 이까지. 비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타가 조금 아쉽네요. 이번에는 막타가 좀 아쉽네요. 어떤가요? 비님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이게 도로를 업그레이드 해놓으면은 왜 레벨업이 빠르냐 한계에요. 어차피 이거 도로를 업그레이드 해도 전체적인 도로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수련해요. 오케이. 전체적인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 하나하나만큼 경험치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빠른 레벨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좋은거예요. 일단은 보자. 68만원 오늘 제가 방송을 끄기 전까지는 320만원을 모아서 저거를 돌려놓고 자 그러면은 병사를 또 보냅니다. 벌써 받으셨구만. 벌써 시간이 지금 뭐냐 한 1시간? 1시간은 무슨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바이비에 모서 오십시오. 병사가 좀 생산되는 걸 좀 보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고전에서 중세 올리자마자 도로 파면은 43에서 50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도로 업그레이드 하면 뭐 난리 나겠네요?
나쁘지 않은데. 와, 뭐야 이거. 이건 함부로 못 배우겠다. 엄청나네. 근데 여리는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감히 여리만 찍어놓고 여리는 꼭 배워야 돼요. 나중에 개몽 가면 여리 씁니다. 상세하군. 지금 뭐냐, 도로 최고 개수가, 제가 지금 도서관 연구를 끝마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 최고 개수가 80개인가? 80개네요. 80개. 현재 제 기준 도로 최고 개수가 80개입니다. 영웅 업그레이드는 똑같이 대장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간 무기고를 클릭해서 영웅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일단은 식량 220만 모아서 독일 중장갑 보병, 독일의 이제 황금기 탱크 타고 공격력이 75가 증가하는 경이로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중장한 보인만 보병, 독일 보병만 있으면은 제 오랑캐 플레이는 만렙이 돼요.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320만을 모아서 개몽시대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네요. 아, 완벽한, 완벽하다. 감사합니다. 아, 거의 6만 개 음식이 들어옵니까? 훌륭하네요. 그리고 기마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걸리지? 7시간. 지금부터 7시간이면은 일단은 지금 8시 첩부고 8시 하면은 대충 한 7시간. 내일 4시간 빼고, 아, 내 새벽 1시, 새벽 한 3시쯤 완료되는구나. 그럼 그 전까지 또 돈을 모아놔야겠네. 화약이 언제 올리는 게 좋을까요? 독일 보병만 완료되면은 바로 화약 타도 됩니다. 그냥 개몽 가도 되는데? 개몽 가도 전혀 무관한데. 단지 제가 걱정되는 건 단 한 개. 독일 중장 뭐냐, 중장갑 독일 보병 타면은 개몽 가도 뭐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왜냐? 다른 걸로 봤거든요. 다른 걸로 해봤거든요. 충분해. 원래 저는 접속 시간이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굳이 침략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굳이 침략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 천사 공격 받을 일이 있어야지. 항상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돈이나 잔뜩 들고 갑시다. 돈만 싹 다 가지고 가자고. 식량이 보자, 41,000. 하나 둘 셋 넷. 자, 와, 역시 성대미지가 아주 훌륭하네. 철수! 현재 지금 매달 한 650개에서 한 700개, 750개 사이가 또 이제 애들이 맛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둘 다 하고 있지요. 독일로 지금 현재 쭉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랑캐 전술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플레이 장식 자체가 틀립니다. 저는 대초 약 빨고 플레이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 빤 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최소 약 빨고 게임을 하려면 12시간은 접속을 해 있어야지. 기본 아닙니까? 그니까 하루에 접속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탈을 당할 일도 없고요. 파밍하는 돈이 들어온 양도 틀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한 칸 있는데 배치를 할 수 없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저는 원래 약장수 아니었슈. 예, 약 팔고 있습니다. 약장수에서 제가 공급도 하고 약도 빱니다. 아주 훌륭하지요. 그건 그렇고,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나라는 일단은 독일도 독일이지만 로마를 쓸만합니다. 아니요, 아, 블루스택을 쓰면은 이 화질이 안 나와요. 화질이 좀 깨끗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아보고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게 이 프로그램이 가장 화질이 좋더라고요. 화질이 깨끗하지 않나요? 실험을 해보니까 블루스택으로 돌리니까 계속 부하가 쌓여갖고 나중에는 화질이 결국엔 깨지더라고요. 좋네요. 프로그램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니모신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치법이 이게 좀 어려워서 설치법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방송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얘기해줘요. 얘기해줘도 됩니다. 요즘은 막 미국판, 아 중국판 뭐냐 윈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윈드로우도 저런 윈드로우로 돌렸다가 아니면은 블루스택으로 돌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요. 화질이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아 보기가 좋다니까. 자, 한 명 일단은, 와 요즘은 뭐 수비병이 있는 데가 없네. 대충 함중이가 어그로를 위에 한번 더 던져놓고. 스라이퍼님 채팅창을 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못 봤습니다. 하나 둘 셋! 격파하라! 그리고 윈드로우의 좋은 거는 그거죠. 여러 개를 키울 수 있다는 거. 블루스택은 하나밖에 못 해요. 여러 개를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캐 같은 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15만원이다. 12만원 패스. 참고로 이거 화질 깨지고 안 깨지고는 솔직히 블루스택으로도 화질을 안 깨지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처럼 이제 방송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천장님 오늘도 하나 감사합니다. 방송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알고 있어요. 화질을 안 깨먹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걸 쓰면 화질이 깨진다, 이걸 쓰면 화질이 안 깨진다를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지요. 아, 14만원. 이런 거는 이제 낙타씨들이 돈을 가지고 있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방어 배치를 모아놔도 좀 쓸만하던데요. 제가 쓰고 있는데 방어 배치를 모아놔도 좀 쓸만은 하더라고요. 자, 위쪽으로 애들 어그로 끌어주고. 간단하게 두 마리. 자, 두 마리. 야, 수비병이 좀 나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8만원, 7만원. 돈 뭉치는 3개 나눠들어 있단 얘긴데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네. 일단은 농장을 좀 게임 부숴보고. 됐어. 끝. 오늘 안에 개몽 못 가실 것 같은데? 갈 건데요. 나 저거 녹화해놔야지.
제가 간다고 하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제가 간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미 준비는 끝나있어요. 27분 오면은 개몽시대에 갈 수 있는 골드를 저장할, 골드 저장도 완료되고. 저 돈은 순전하게 지금 뭐냐, 한 1시간 다 한 70만원 정도를 뽑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방송한 머리 한 5시간 더 할 거니까 한 이런 쪽으로 하면 한 350만원 더 벌리네요. 개몽을 주관을 할까 생활 주기, 아니면은 지금 크라운이 540기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보고 주관을 하려고요. 일수를 좀 며칠 까먹고 한 500개로 한 주관을 하던지. 어차피 아직까지 제가 혁명할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아, 고전시대 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가자. 아, 골드가 50만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화약시대 가는게 130만? 그 다음에 이제 개몽시대 가는게 320만. 프랑스를 써봤는데 프랑스를 이제 다른 분걸로 써봤거든요. 저한테는 플레이 스타일이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물론 프랑스가 병사 숫자가 억수로 빨리 뽑히기는 한데 저는 양보다는 질이 좀 나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금방금방 썰려버리고 별로더라고요. 저는 프랑스를 이제 또 뒷마대 전차 그 뭐냐 조합을 또 써줘야 되고, 아 어지간히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참고로 크라운 없으신 분들 크라운을 좀 쉽게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게임 속에서 크라운을 좀 많이 얻으실 수 있는 방법? 물론 존재합니다. 야들도 우리보고 죽으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크라운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존재합니다. 아마 그 뭐냐 메달을 많이 따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달을 따서 랭크, 그러니까 브론즈, 실버, 골드, 뭐 제국 뭐 이런 거에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라운을 한 2, 300개씩 줍니다. 도달할 때마다 퀘스트로 한 2, 300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또 골드에 안 가시어 보신 분들은 골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골드에 가서 크라운을 100개를 받았거든요. 100개인가 200개인가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주더라고요. 아, 가끔씩 크라운을 300개 주는 거는 이 아들이 가끔 가다가 임시 점검이나 긴급 점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보상으로 이제 야한테 저희가 이제 긴급 점검한다고 이제 심심하셨죠? 하면서 이제 크라운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가 저쨌든가 식사가 끝났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냥을 돌려봅시다. 밖으로 깨지겠소? 그럼 서버가 고장나게 해야겠구만. 보험사에 침투벌 해버린거야. 무슨 지금 우리 GTA 습격 미션 찍는거 아닙니다. 레스터라도 부를까요? 전부 다 시청자들 단합해가 뭐냐 대규모 멀티로 렉슨 본사 뭐냐 습격작전 찍으면 됩니까? 크라운을 받기 위하여? 습격병 크라운을 위하여. 불가사리는 밖에 두는 게 좋은가요? 많아요. 그니까 그 뭐냐 크라운을 밖에 둔다나 제가 미쳤나 봅니다. 불가사리, 저는 불가사의인데 저는 불가사리라고 불러요. 불가사리는 효과에 따라 밖에 둬도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안에 넣어놔야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크로폴리스는 안에 넣든 밖에 넣든 상관없습니다만
수비대 근처에 항상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수비대가 버프를 받기 때문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굳이 안에 넣고 막에 넣고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아 이거는 이제 효과 데미지를 버프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안에 넣어야 되는구나 하면은 안에 넣으시면 되고. 타운센터로 바람개비요? 바람개비 뭡니까? 스톤 엔진은 별다른 버프 기능이 없으니까 성벽 입구에 놔둬서 몸빵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투석기를 스톤 엔지가 딱 되는 면에 딱 설치를 해주면 적들이 스톤 엔지를 부술 동안 투석기가 몇 방 맞아 꼽아주겠죠? 바람개비요? 솔직히 후반 가면은 저처럼 그냥 다 때려 넣는 걸 추천드려요. 굳이 제가 때려 넣으니까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 60만씩 들고 자는데도 애들이 공격을 안 해. 어떻게 된 심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공격을 안 하더군요. 정자님 스티 강의 감사합니다. 땡큐. 아 바람개비. 아 뭔 소리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 데나 놔두고 길을 요래 해놓고 병사 랄랄랄랄랄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군요. 비추. 물론 거기 매복 함정이나 뭐 그런 걸 전략적으로 사용해 준다면은 맛있는 걸 뭐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열단은 맛있는 거부터 먹고. 격파 끝 공격 개시. 게틀린 건 위에 기마병을 잡아. 죽여라. 오케이 미션을 수행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 또 아주 꿀인 친구를 만났네요. 쏴버려. 자 게틀링건으로 적군을 그냥 싹 다 녹여버리겠습니다. 야 뭐하니 빼. 너무 뺐나? 소총수! 야 여체지 저거? 안에 산만 있구만. 처음 시작하기 좋은 나라는? 혁명을 안 하실 생각이라면 로마로 가시던지 독일로 가세요. 로마나 독일이 제일 그나마 쓸만한 나라입니다. 예, 프랑스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랑스를 가셔도 되는데 솔직히 손에 제일 익는 거는 독일, 프랑스, 로마 플러스 중국까지. 혁명할 거면 그리스가 낫지 않나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중국이 나아요. 왜냐면은 중국은 인구수가 일 많기 때문에 가끔 이게 막루 방어탑 업그레이드가 좀 싸가지가 없는 게 3명 들거든요. 3명 꼭 한 명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방어타워를. 근데 중국이라면은 인구수를 하나 더 주기 때문에 저런 방어타워를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물론 빠르게 뭐냐 시대를 타고 싶다면은 독일입니다. 무조건 독일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세 번 하세요. 저는 독일로 지금 뭐냐 자원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혁명 크라운은 12개에다가 혁명 크라운은 뭐냐 인구수 12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크라운까지 600개가 듭니다. 두 번 하면 1000개가 들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할 때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적어도 한 산업시대까지 간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막상 가가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하지 마세요. 한국은 좀 힘들어요. 한국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물론 수비병 목일 거라면 한국보다 좋은 건 없지요. 그럴 거라면 저처럼 부캐를 파서 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나은 건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섯 명. 제가 지금 아이디를 총 7개인가? 지금 6개인가 있거든요. 물론 스나이퍼님 아이디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다른 걸 뭐 여러 가지 키우고 있는데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혁명 제한인데 없습니다만 할 때마다 크라운이 증가합니다. 처음에 600개 그 다음 1000개예요.
그 후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 후는 이제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7, 3, 4, 2 패스. 크라운은 초반에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예 안 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굳이 안 써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초반에 알았다면 크라운을 좀 더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잘하는 청자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알았다면은 제가 절대로 안 썼을 텐데. 후반 가니까 크라운이 많이 드는데 솔직히 산업시대 가잖아요. 지겨운 전투를 하기 싫으면은 크라운이 계속 필요해요. 그리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산업시대 가서 크라운이 블랙홀처럼 듭니다. 하루에 막 한 1000개씩은 우습게 깨져요. 정비를 잘 해놓으면은 그거를 한 몇십 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만 정비가 안 돼있다면은 진짜 한 몇백 개에서 몇천 개를 정말 우습게 깨져버려요. 하루에. 와우, 신기장 엄청나게 많이 깨지죠. 중세시대인데 메다 올리면은 만난 거 많아요. 중세시대 기준 지금 한 600대를 유지하시면 좀 맛있는 게 나올 거예요. 600에서 700 정도. 그리고 뭐 좀 더 한 10만원 20만원 좀 잘 나오는 거는 또 한 지금은 또 이제 한 800대. 그리고 약탈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정확하게 아침 한 7시 정도 7시에서 아침 한 10시 사이가 핫플랫스입니다. 저 오늘 뭐냐 그때 그거 봤는데 이제 화약 기준으로 어마어마 큰 창고들 봤거든요. 잠만, 이건 왜 타는 거야 도대체. 애들이 그때쯤에는 그때쯤이면 이제 평화 조약을 많이 풀리니까 그때 보니까 애들이 와아따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기본 한 10만원 기본 베이스로 끌고 가던데. 만수르 하하 걱정 없습니다. 만수르는 게임을 현질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있잖아요. 만수르면은 이런 회사 하나 사가고 프리 서버를 열어가 저 혼자 놀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전부 다 게임을 시키면 돼요. 굳이 힘들게 다른 회사한테 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게임을 사겠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수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만수르는 도미네이션을 실제로 할 수도 있어요. 도미네이션을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대역사가 영화사 쓸만한 영화사 하나 인수해갖고 도미네이션 영화를 찍을 수도 있는 판입니다. 도대체 뭐가 왜 게임을 합니까? 실제로 만들면 되지. 실제로 만들면 되는데 만수르가 말라고 게임을 하겠습니까? 영화사야가 씨 뭐냐 기껏해야 도미네이션에 나오는 병사는 한 300명 이한데 씨 아 맞다 중국 기업이 어느 출장을 갔는데 와 호텔을 17개를 빌리고 직원이 출장을 갔는데 몇 명이 갔냐면은 6천명인가? 중국? 직원이 6천명이 출장을 가갖고 근처에 있는 호텔 막 7개 다 빌리고 막 얘가 뭐 갔다던데 역시나 인구안한 중국이라는 것을 세상스럽게 또 깨달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개인자산 3조원 조만장자가 돼버리갔었? 만수르는 돈이 뭔지 모릅니다. 단지 아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만수르가 있잖아요 서민체험. 아 스나이퍼님 잠수구만. 재밌는걸 알려드리자면은 만수르가 저번에 서민체험을 한다고 치고 하루 살았었거든요. 근데 만수르가 하루에 얼마 썼게요? 정확하게 맞추신 분께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르가 서민체험 한다 해놓고 이제 그 쓴 돈이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 썼게요? 하루에 얼마 썼게요? 서민체험 한다 해놓고 몇십만원? 600만원? 자 그러면은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0억 썼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10억 썼어요. 서민체험 한다 그래놓고. 도대체 서민체험을 한건지 일반 주머니 상류층 체험을 한건지 구별이 안가는 단입니다만 만수르는 확실하게 나왔어요. 미친게 확실합니다. 돈의 단위를 몰라요. 원과 억이 구별이 안간대요. 도대체 뭐하시는 분인가 싶습니다만 우리는 그저 부러울 뿐이지요. 그분은 돈의 단위를 모릅니다.